안녕하십니까, 탑필드입니다. 오늘은 ES 산업에서 나온 철근 절단기 EL20SC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철근을 절단할 때는 유압식 철근 절단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유압식 철근 절단기는 철근을 대량으로 절단할 때 유리한 이점이 있지만 무게가 무겁고 유선으로 작동하는 제품이다 보니 이미 배근된 철근을 절단한다거나 철근을 소량 절단하거나 전산 볼트나 앵커 볼트, 환봉 등을 절단할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라인더의 단점은 첫 번째, 스파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규모가 좀 있는 현장에서는 화재 위험 때문에 철제 작업을 할 때 스파크가 발생되는 공구를 점점 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산되는 쇳가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라인더 자체가 RPM이 높기 때문에 자를 때 발생하는 쇳가루들이 멀리까지 날아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절단면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산 볼트나 앵커 볼트를 절단한 후에는 보통 너트를 끼우기 마련인데 그라인더로 절단한 절단면이 나사산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후 처리를 해 주어야만 너트를 끼울 수가 있죠. 네 번째는 킥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숙련된 작업자가 신중히 작업한다면 킥백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킥백의 위험을 그라인더는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도 심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나온 EL20SC 제품은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제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20V 맥스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제품이 되겠고요. 무부하 회전수는 2200rpm으로 저속으로 작동하는 제품입니다. 저속일수록 안전하겠죠? 날의 지름은 5인치고요. 미리로는 127mm가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제외한 제품의 무게는 2.7kg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5A 배터리를 포함하면 3.3kg입니다. 모터는 당연히 브러시리스 모터를 채택하였습니다. 최대 30mm 굵기까지가 절단 가능하고요. 5A 배터리 한 개로 10mm 철근을 약 115회 절단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라인더 대비 스파크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비산되는 쇳가루가 현저히 적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킥백의 위험이 없어서 숙련되지 않은 작업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EL20SC로 작업한 절단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절단되어서 후 가공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철근을 고정하는 가이드부가 정밀 주조 부품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파손의 위험이 적고 내구성이 높습니다. 절단할 부재의 굵기보다 살짝 크게 가이드부의 간격을 조절해야 하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공구 없이 손으로 간단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EL20SC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탑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